콩국수는 무조건 설탕이지. 나 어렸을 때도 설탕이 먹었는데. 콩국수는 안 먹어? 한 번도 안 먹었어. 근데 뭐가 더 맛있어 보여요? 전라도는 뭐예요? 설탕. 아 전라도가 설탕. 아 맞다, 경상도가 설탕이다. 어렸을 때부터 설탕이 많이 먹어. 달달하니 딱 맛있잖아. 저 안 먹어. 안 좋아해서. 안 먹어. 아예 먹어봤긴 했을 거 아니에요. 안 먹었어. 안 좋아해. 콩국수 말고. 야 이걸로. 나는 짬뽕. 아. 나 때문에 지금 그거 화제가 됐지? 네, 바뀌었어요. 그렇지. 그래, 콩국수 너무 흔하잖아. 뭐 설탕, 너 설탕 넣었나? 소금 넣었나? 콩국수 안 먹었어. 그치. 뭐 안 먹잖아. 진짜로? 나 때문에. 그래, 지금 너 콩국수 좋아해? 콩국수 먹어? 진짜? 원래 막 그렇게 막 뭐 설탕도 소금 넣어 이런 질문은 식상한 질문 별로 안 좋아하지. 짜장 짬뽕. 둘 다 보였는데. 아, 짬짬. 그건 형이 한 거야. 어, 그러면 짜장이. 짜장이. 근데 청와대는 짬뽕이어가지고. 어, 콩국수 안 먹는다, 얘도. 아, 아니면 카라멜. 둘 다 맛이. 고민 한번 해볼게. 졸리면은 나와보죠. 아니면 여의도 맛이. 콩국수 안 먹어. 짜장 짬뽕. 짜장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. 아니, 아도 아니야. 콜드. 네. 아메리카노, 카라멜 커피. 아이스 아메리카노. 고마워. 네. 아메리카노. I'm Korean. 어, 한국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, 제이슨. 아 진짜. 그딱그 편집할 때 짬뽕에다가 하나, 짜장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누가 이겼는지. 와 지금 태곤이 형 나오시잖아. 태곤이 형. 네. 뭐 좋아하세요? 둘 다. 그래도 하나만 골라요. 짬뽕. 어, 짬뽕. 이렇게 딱 편집을. 오케이. 그럼 이제 선수들이 아 짬뽕 좋아.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라멜. 나 카라멜 커피. 짜장은 너무 안 좋아. 근데 이게 웃긴 게 버릇이 나빠져서 이렇다니까. 아무도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됐냐. 밥 먹고 집에 가야지. 내가 봤을 때 이거 버릇이 나빠진 거야. 밥 먹고 소장과 먹는 건 어때? 좋죠. 시켜라 이런 거. 옛날 어르신들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. 아니 이거 하자 이거. 이구동성? 네, 이거부터. 하나, 둘, 셋. 짬뽕. 역시. 와, 저 짬뽕 못 지웠어요. 하나, 둘, 셋. 하, 진짜. 역시, 역시. 내려야 될 수가 없다. 진짜 이상둥이. 저희 원정 가면 돈 같이 쓰기로 했어요. 1인 1실. 아, 그럼 방 하나는 공실인 거예요? 네, 김치. 원래 짬뽕인데. 광주 내려와서 짜장을 너무 많이 먹어. 청와대도 맛있고. 만리장성 와 진짜 만리장성 단짜장이 살면서 먹어본 단짜장이 제일 맛있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단 거 안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. 시합 전에는 카페인을 좀 많이 먹으려고. 평소에는 스무디 그런 거. 아까는 근데 질문이 콩국수 거 아니었어요? 콩국수 드세요?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먹었는데. 근데 저는 약간 식사류 음식이 좀 단게 싫어요. 설탕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전 무조건 짬뽕이고 짜장은 살면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. 진짜요? 제가 시켜서. 커피는 둘 다 안 마시는데요. 아이스티 먹어요, 아이스티. 어떤 종류를 좋아해요? 저는 카페 가면 과일, 삼과일 주스밖에 안 먹어요. 그리고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요. 짬뽕 짜장. 저는 짜장면. 네, 계속 짜장면 너무 좋아했어서 집 근처에 짜장면 맛집이 있는데 짬뽕은 별로.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라멜 커피. 저는 어렸을 땐 카라멜 커피였는데 요즘엔 좀 성숙해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야, 아가 왜 안 좋아하세요? 먹으면 나는 짬뽕에 오 제 짬뽕 많이 들어가 있네. 짜장도 해야 돼. 짬뽕에 카라멜 커피.
코치님 카라멜 커피 겁나 좋아해요.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짬뽕에 콩나물 들어가 있는 거 안 좋아. 국물이 약간 진한 거. 이게 보통 콩나물 들어가 있는 짬뽕들은 국물이 엄청 맑더라고. 너무 뭔가 쫙 이게 안 와. 쫙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와서 약간 녹진한 맛이 나. 그치. 고기가 딱 들어가서 국물이 딱 좀 특해하고 진하게 쫙 왔다 쫙 빠져야 되는데 그랬어. 근데 밑에 거는 뭐야?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카멜 커피를 왜 한 거야? 우선순위가 우선은? 나는 아메리카노 먹으면 배 아파가지고 아메리카노 잘 안 먹어. 맨날 당 달잖아요. 이건 짬뽕이고 커피는 커피는 내가 혹시겠다 아메리카노. 배고프다. 약간 달달한 골치 골드블루. 짜장은 이제 못 먹겠어. 약간 짬뽕 빨간 국물 좀 필요해. 확실히 근데 국물이 짬뽕만의 빨간 맛이 나야 돼. 무조건 짬뽕 카라멜 맞게 할 때요. 됐죠? 심박하자. 시켜야 돼 이거. 예 예 예. 라빅 노도시 카라멜 라떼. 아니 짬뽕이지.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. 편한데. 아 짜장은 맛있는데 짬뽕 좋아하니까 광주 짬뽕 잘하는 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지금 짜장이랑 지금 카라멜 커피 쓴 것이래? 소금이야 설탕이야. 응? 설탕 아니야? 재미없어서 이걸 못 봤대. 이것도 근데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? 그건 형이 한 거야. 저 아메리카노 안 맛있네. 저 홀드블루야. 짜장 짬뽕은요? 저요? 아 근데 그때그때 다른데 이거 매운날 짬뽕 화장실 짜장면. 어? 아까 이거 아니었잖아요. 네 소금 설탕 아니었어요? 바뀌었어요. 그러면 일단 소금 설탕은 뭐예요? 설탕 근데 저는 한국 술 별로 안 좋아해서. 근데 저는 진짜 볶음밥 먹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람에 맡겼죠. 저는 커피 안 마셔가지고. 그럼 에이드 vs 아이스티. 에이드 아이스티? 그냥 아이스티. 야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둘 중 하나만 골라서 볶음밥 먹는 분들 되게 많아. 지금 볶음밥 고르시하시는 거예요? 아 말했어. 여기에 그럼 볶음밥이 들어가면 볶음밥이 1등 되나요? 그럴 것 같은데? 아 진짜로? 짜장! 짬뽕! 볶음밥! 뭐야 너는? 영철이는 장영준이래요. 아 여기 볶음밥 빨리 접어줘요 그러면. 네? 전 그때마다 다른데요. 아니 그건 다 똑같지. 아니 근데 짜장이 땡길 때가 있다니까. 아니 지금, 그거야 다 똑같지. 지금 뭐가 땡겨요? 둘 다 땡겨. 그지? 볶음밥이지 지금 밥. 그렇다니까. 이건 나 아메리카노. 커피 안 마셔. 그럼 살아오면서 먹어온 비율을 따졌을 때 뭘 더 많이 먹었어요?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. 아니 혹시? 아니 요거 볶음밥 거의 생각났다. 그거 있으면 그거 있어. 그지? 그렇다니까. 에이드로 넣어버려. 에이드 치킨 안 먹으면 백숙 이런 거 먹어요? 네. 치킨 안 먹고 백숙을 막 먹는다고? 오, 너 난 튀김을 싫어해. 밥 먹자고. 맞죠? 밥 먹자고 이러는데 진짜 어떡해.